안녕하세요. 짤막한 강좌 한정희 강사입니다. 한글 프로그램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 단축키는 필수죠. 단축키를 잘 사용하면 문서 편집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엑셀을 사용할 때도 자주 사용하고 반복되는 기능들은 단축키를 사용해 보세요. 물론 저도 엑셀 단축키를 모두 기억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몇 가지 자주 쓰는 기능은 단축키를 익혀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두 편으로 나누어 단축키를 소개하려고 하거든요. 강좌에서 소개하는 단축키를 모두 익힐 필요는 없습니다. 업무가 다 다르고 각자 자주 사용하고 있는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필요한 몇 가지만 선택해서 사용해 보세요. 1편에서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다룰 때 셀을 이동하고 선택하는 단축키와 기본 서식을 적용하는 단축키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B2셀을 선택한 후 컨트롤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보세요. 데이터가 입력된 맨 아래쪽 셀로 이동하죠. 아래쪽 방향키뿐만 아니라 오른쪽, 위쪽, 왼쪽 키도 눌러보세요. 이렇게 셀의 방향키 방향으로 데이터가 입력된 마지막 셀로 이동합니다. 이번에는 단축키를 사용해 범위를 선택해 볼까요? F3셀을 선택하고 Ctrl Shift 아래쪽 방향키를 누릅니다. 단가 범위가 빠르게 선택되었죠? Ctrl Shift 방향키를 누르면 선택한 셀의 방향키 방향으로 연속된 데이터 범위를 선택합니다. 다시 컨트롤 위쪽 방향키를 누르면 위쪽으로 셀 위치가 이동되었죠. 많은 양의 데이터를 선택할 때 마우스를 드래그해서 선택하는 것보다 훨씬 쉽고 빠르죠. 조건부 서식을 적용할 때 필드명을 제외한 레코드를 모두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B3셀을 선택한 후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고 아래쪽 방향키를 누릅니다. 그랬더니 레코드만 모두 선택되었죠. 현재 XFD 148,576셀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워크시트에서 맨 마지막 셀이죠. 작업을 하다 보면 키를 잘못 눌러 이렇게 셀이 이동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땐 컨트롤 홈을 누르면 A1셀로 바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데이터 내부의 셀을 아무 곳이나 선택하고 컨트롤 별표를 누르면 현재 셀을 기준으로 연속된 범위의 데이터를 모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컨트롤 별표뿐만 아니라 컨트롤 A도 같은 역할을 합니다. 어떤가요? 익혀두면 아주 편리하겠죠? 앞에서 셀을 이동하고 선택하는 단축키를 배워봤는데요. 그 단축키를 활용하면서 기본 서식을 적용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B2셀을 선택한 후 Ctrl Shift 오른쪽 방향키를 누릅니다. 필드명이 모두 선택되었죠? Ctrl B를 눌러 글자를 굵게 강조합니다. 다시 Ctrl B를 눌러 굵기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E3셀을 선택하고 Ctrl Shift 아래쪽 방향키를 눌러 규격 범위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Ctrl I를 누르면 기울임꼴로 변경되었죠? 다시 Ctrl I를 누르면 기울임꼴이 취소됩니다. 이번에는 Ctrl U를 누르면 밑줄이 적용되고 다시 Ctrl U를 누르면 밑줄이 취소됩니다. 단가 범위를 선택하겠습니다. 방금처럼 블럭이 지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거나 뭐 특정 방향키를 누르면 블럭이 취소되고 해당 방향으로 셀 포인터가 이동이 됩니다. 다시 단가 범위를 선택하겠습니다. Ctrl Shift 아래쪽 방향키를 누르고 이번에는 Ctrl Shift 1을 누릅니다. 숫자 1입니다. 이때 기호가 없는 통화 형식이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판매 금액 범위를 선택하고 Ctrl Shift 4를 누릅니다. 그러면 기호가 있는 통화 형식으로 적용되었죠. 이번에는 수량 범위에 단위 문자를 붙여보겠습니다. 먼저 범위를 지정하고 여기에 EA라고 하는 개수를 의미하는 단위 문자를 붙일 건데요. 이 단위 문자는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사용해야 합니다. 수량 범위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단축키 Ctrl 1을 누르면 지금처럼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실행됩니다. 탭키를 누르면 범주를 선택할 수 있고 여기에서 사용자 지정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다시 탭키를 누르면 형식 입력창에 커서가 생겼죠. 물론 이 셀 서식 상자 안에서는 마우스로 선택해도 됩니다. 그래도 단축키 강좌니까 키보드를 계속 사용해 보겠습니다. 0을 입력하고 EA라고 입력합니다. 이때 단위는 큰 따옴표로 묶어줘야 합니다. 엔터를 누르면 수량 범위에 단위 문자가 표시되었죠? 다시 판매 금액 범위를 선택하고 Ctrl Shift 물결 무늬키 있죠? 이 물결 무늬키를 누르면 일반 형식으로 적용됩니다. 통화 형식이 취소되었죠? 단가와 수량에 적용된 서식을 일반 형식으로 변경하려면 같은 방법으로 Ctrl Shift 물결 무늬를 누르면 됩니다. 방금 판매 금액에 통화 형식을 취소했는데요. Ctrl Z를 누르면 방금 했던 작업이 취소됩니다. 취소한 작업을 다시 실행하려면 Ctrl Y를 누르면 됩니다. 다시 Ctrl Z를 눌러 통화 형식을 적용해 놓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수량이 있는 셀을 아무 곳이나 선택하고 Ctrl 스페이스바를 누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수량열 전체가 선택되죠. 이 상태에서 Ctrl 플러스를 누릅니다. 그러면 선택된 열의 왼쪽에 새로운 열이 추가되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플러스를 누르는 만큼 열은 계속 추가가 됩니다. 다시 컨트롤 마이너스를 누르면 열이 삭제되죠. 이렇게 추가된 열에 할인율이라고 입력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셀을 선택하고 Shift 스페이스바를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행 전체가 선택되었죠? Ctrl 플러스를 누르면 현재 선택한 행의 위쪽에 행이 추가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를 누르면 행이 삭제되죠? 강좌를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모든 단축키를 다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기억할 수도 없고요. 그래서 업무에서 자주 사용하고 있는 작업 중에 필요한 몇 가지만 익혀 사용해도 업무에 요긴하게 사용이 될 겁니다. 이 편에서도 알아두면 실무에 요긴하게 사용될 단축키를 소개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께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